영진닷컴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필기 시험 대비 절대 족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두 번째 과목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두 번째 과목은 책체 및 도법입니다. 자, 포인트 13번째부터 25번째까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색채 및 도법인데 이 색채하고 도법이 조금 내용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색채는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던 부분이라서 좀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도법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빈도수를 보면 색채 쪽의 빈도가 좀 높고 도법은 전체 빈도수가 좀 적은 편이니까 색채 위주로 공부하시고 도법은 개념 위주로 공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얘가 한 4, 얘는 1, 요 정도 비율로 공부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포인트 13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포인트 13은 색의 기본 원리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색을 지각하는 기본 원리와 색의 분류 및 색의 삼속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색을 지각하는 기본 원리는 색의 의미에 관련된 내용부터 봐야 되는데, 우리가 색을 지각하는 것, 색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색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봐야겠죠. 눈으로 우리가 색을 바라보게 되는데, 색을 보려면 우선은 빛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빛과 눈, 시각을 인지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게 어떤 물체를 통해서 반사되는 것. 요 색의 개념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색이라는 걸 인지, 지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빛과 눈과 물체를 알고 있어야, 빛과 눈과 물체가 있어야지 우리가 색이라는 것을 지각하게 된다. 그 물체색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물체색은 물체가 각자의 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가 물체색이라고 부르고요. 빛의 반사, 투과, 흡수, 굴절, 편광 등에 의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색을 인지하는 것은 빛의 반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빛의 반사뿐만 아니라 뭐 유리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투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빛을 발산하는 경우들도 있고 빛이 굴절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다양한 형태나 특성에 의해서 다양하게 느껴집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단순히 반사뿐만 아니라 투과, 흡수, 굴절, 편광 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색을 인지할 때 여러분들 좀 기억해야 되는 용어들, 우리 특히 빛과 관련된 용어 중에서 가시광선이란 용어와 스펙트럼이란 용어, 이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가시광선이라는 용어에 대한 세세한 물음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지각할 수 있는 빛의 범위에 대한 문제, 그거를 가시광선이 부르는데, 이 가시광선의 범위는 380부터 780나노미터의 파장 범위를 우리는 인지할 수 있다, 지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각할 수 있는 그 단위의 그 빛을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부르고요. 380 이하는 자외선이라고 부르고요. 380 이상은 적외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380 이하의 자외선은 우리가 보통 X선, 의료기로 보통 많이 사용하고요. 380 이상은 적외선, 레이더나 라디오나 TV용, 전파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또이 가시광선은 아이작 뉴턴이 프리즘을 통해서 얘를 쫙 빛을 프리즘을 통해서 봤더니 얘가 쭉쭉쭉쭉쭉쭉 분광이라는 걸 거쳐서 색을 얻는데 성공해요. 이 뉴턴 아저씨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자 뉴턴이에요. 이 과학자 뉴턴이 이 우리 색채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거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프리즘을 통해서 색상, 가시광선을 색, 빨주노초, 파남보, 그 색상을 파장별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백광을 프리즘을 통해서 분광하게 되는데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연속된 띠를 생기게 한다. 우리가 보통 무지개색이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강, 노랑, 파랑 이렇게 우리가 색상별로 구분하지만 사실상 들여보면 얘가 그라디언트, 우리 점이 현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라디언트로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딱딱 여기부터는 빨강, 여기부터는 노랑 이렇게 딱딱 구분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뭐 나노미터별로 잘라서 보긴 하지만 그래도 얘네들 서서히 연결되면서 색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거를 뭐라 부르느냐?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색의 지각. 자, 색을 지각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가시광선에 의해서 사물의 색에 대한 정보를 눈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색의 지각이라고 부르고요. 색을 지각하는 4대 조건이 있는데 빛의 밝기, 사물의 크기, 색의 대비, 색의 노출 이런 것들을 색을 지각하는 4대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우리 색지각에 관련돼서 몇 가지 용어들도 시험에 요 개념 물어보는 문제가 등장하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성, 색순응, 연색성, 프루키네. 특히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문제가 바로 프루키네 현상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거는 거의 1년에 우리가 시험에 한 4번 정도 있다 그러면 두세 번 정도는 등장하는 것 같아요. 프루키네 현상. 자, 그거 같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항상성에 대한부터. 조명이 되는 빛의 강도와 조건이 달라져도 색이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려는 특성을 우리는 항상성, 뭐 항색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 조명이 되는 빛의 강도와 조건이 달라져도 색이 원래 색처럼 느껴지게끔 하는 거, 유지하려고 하는 거, 그 항상성이라고 부른다. 색순응,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으면 강강도가 좀 떨어지고 빛의 양이 적어지거나 없을 경우에는 눈의 강강도가 매우 높아지는 현상, 그거를 색순응이라고 부른다. 색순응. 그래서 색순응을 통해서 밝고 어두운 여러 범위에 빠르게 적응, 우리 눈이 빠르게 적응하는 거 여러분들 좀 느껴보셨을 거예요. 평상시에도 그거를 우리는 색순응이라고 부른다는 거. 연색성, 동일한 물체색이라도 광원의 분광에 따라서 다른 색으로 지각되는 현상. 이거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나요? 자, 빨간색의 경우에 백열전구 조명 아래에서는 더욱 밝고 선명하게 보이지만 푸른색의 수은등 아래에서는 좀 어두운 빨강으로 보이는 거. 자, 그거를 연색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것도 간혹가다 여러분들 조명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지각되는 현상들을 느껴보셨을 거예요. 자, 그것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아, 그거를 연색성이라고 부르는구나. 아, 이런 경우를 색순응이라고 부르는가. 좀 한자 용어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거를 대입시켜서 아, 내 경험과 함께 이런 단어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프루키네 현상이에요. 프루키네 현상. 자, 밝은 빛에서 어두운 빛으로 옮겨갈 때 이때 나타나는 색 지각 현상이 바로 프루키네 현상이에요. 그래서 밝은 빛에 있을 때 어두운 빛으로 옮겨갔을 때 그걸 우리가 박명시라고 부르거든요. 박명시. 이거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 터널 같은 거 지나갈 때 밝은 빛에 있다가 터널로 슉 들어갑니다.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색 지각 현상 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두운 경우에 빛의 에너지량이 갑자기 작아지죠. 그에 따라서 파란색 계열의 색이 더 선명해 보이게 되게 됩니다. 그거를 프루키네 현상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프루키네 현상으로 보통 나타나는 게 여러분들 비상구예요. 비상구. 비상구. 비상구에 이렇게 애가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 달려라, 달려라. 갑자기 그리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 응? 달려. 달려, 달려, 달려.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응? 아유, 모르겠어. 응? 그럼 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초록색 이렇게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비상구 엑시트 이렇게 막써 있잖아요. 초록색 써 있죠. 왜 걔가 초록색일까를 잘 생각해 보면 갑자기 건물에 불이 났어요. 막 불이 꺼졌어. 어두워졌죠. 어두울 때 갑자기 푸른색이 더 강해 보이는데 푸른색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방차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빨간색, 노란색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한데 저 그런 것보다 초록색, 파란색이 더 어두울 땐더잘 보인다. 그런 현상을 가지고서 비상구가 푸른색, 초록색으로 그린 거예요. 어두웠을 때 갑자기 정전이 되거나 이러면 푸른색이 더 강해 보이니까 비상구를 파란색, 초록색으로 만드는 거죠. 왜? 푸르키네 현상 때문에 그렇게 보이니까 더잘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상구를 초록색, 푸른색 이런 걸로 활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푸른 어두운 비상구, 푸른색, 푸르키네 현상. 이렇게 좀 외우시면 여러분 머릿속에 더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색지각설. 자, 색지각설도 영헬레모츠와 헤링의 반대색설. 자, 요두 가지가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영헬레모츠의 삼원색설, 헤링의 사원색설. 얘는 사원색설. 자, 얘세 개, 얘네 개. 영이라는 사람과 헬레몰츠라는 사람이 세 가지 원색을 가지고서 색을 지각한다. 이 사람이 얘기한 삼원색, 우리가 알고 있는 삼원색 뭐가 있을까요? RGB. 뭐예요? 레드, 그린, 블루. 영 헬레몰츠는 삼원색설을 얘기했다.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머릿속에 좀 기억하시면 요정 이거 뭐 세세하게 따지면 시신경 세포가 어떻고 저쩌고 되게 복잡해요. 그것까지 여러분들 다 기억하려면 힘드니까 아, 영 헬레모츠 둘이서 삼원색 RGB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헤링은 무채색을 제외한 네 가지 색상. 빨초노파, 빨초노파, 빨초노파. 자. 네 가지 색상이에요. 빨초, 노파, 네 가지 색상. 여러 가지 색상을 지각한다. 통해서 이걸 가지고 다양한 색상들을 지각할 수 있다. 빨간과 초록, 노란과 파랑, 흰색과 검정, 뭐, 이렇게 다양한 색상들로 파생해서 색상들을 다 지각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헤링은 빨초, 노파, 영 헬리모츠는 RGB. 이렇게. 우선은 구분해서 이거 말고도 뛰어난 색상에 관련된 색 지각설이 많지만 대표적인 사람 두명 그리고 원색설의 기본 색상 영일레모츠 RGB 헤링 빨초노파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의 분류 및 색의 삼속성 엄청나게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거죠. 색의 분류하면은 유채색과 무채색 가장 색을 분류하는 가장 기본 두 가지예요. 유채색이냐, 무채색이냐, 채도가 있냐, 없냐, 유, 무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선은 무부터 볼게요. 무, 무. 무는 채도가 없다는 거예요. 채도가 없는 거, 색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도만 있다. 흰색, 검정, 회색. 우리가 보통 그레이스케일이라고 얘기하는 애들. 자, 그런 애들은 무채색이다. 얘네들은 명암 단계만 있다. 명도만 갖고 있으니까. 밝고 어두운 것만 갖고 있는 애들. 걔네들을 뺀 나머지들 모두 다 유채색. 모두 유채색. 응? 그래서 무채색을 뺀 나머지들 모두 다 유채색이다. 자, 유채색에서 알아야 되는 단어가 좀 있어요. 자, 원색. 더 이상 쪼갤 수 없거나 다른 색이 혼합 에 의해서 나올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1차색. 자, 순색, 무채색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색. 그걸 완전 원색, 순색, 뭐 거의 같은 용어로 쓰이기도 해요. 채도 중에 가장 높은 색, 다른 색깔이 섞이지 않은 색. 그거를 원색 또는 순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원색은 가장 삼속성 중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RGB 뭐 그런 가장 기본 색상. 순색은 그걸 이렇게 쫙 펼쳐놓고 뭐, 12가지 색상 중에 가장 채도가 높은 색. 그걸 순색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체색은요, 세 개의 삼속성을 모두 갖고 있다 그러는데, 이 세 개의 삼속성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색상, 명도, 채도. 세 개의 삼속성.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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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세 개의 삼속성. 자, 세 개의 삼속성. 색상, 명도, 채도. 자, 색상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색채와 구별되는 색의 특징 명칭을 색상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칼라라는 명칭은 얘네들 모두 다 합쳐서 칼라, 색이라는 거고요. 우리가 색상이라고 한다면 휴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포토샵이나 뭐 일러스트나 이런 데서 색상에 대한 뭔가 변화를 준다든가 뭐 이런 기능을 쓴다 그러면 휴라고 써져 있는 용어로 찾아보시면 돼요. 기능을 포토샵 영문판 뭐 이런 거 쓰면 휴라고 써져 있는 게 아 이게 색상에 관련된 걸 뭔가 변화를 주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도는 Lightness Value라고 써져 있는 걸 찾으시면 되는데, 자,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말하는 거를 명도라고 합니다. 명도. Lightness, Brightness, Value 이렇게 표기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 그래서 색의 삼속성 중에서 인간이 가장 민감하게 인지할 수 있는 게 바로 명도예요. 자, 채도는 saturation 또는 크로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색의 선명도를 나타내는 거.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색상도 알겠고 명도도 알겠는데 채도가 뭐지?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선명도 탁하냐? 아니면 가장 아까 얘기했죠. 순색. 순색이라고 느끼는 거에서 회색이 많이 들어서 탁해지느냐? 그러면 채도가 낮다라고 얘기하고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순색으로 강하게 보이는 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채도가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채도가 높다. 그러면 가장 순색에 가깝다. 채도가 낮다. 그러면 그레이 톤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명도가 높다. 그러면 가장 뭐 밝은 화이트 톤에 가깝다. 명도가 낮다. 그러면 가장 블랙톤에 가깝다 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의 맑고 탁함 그러면 채도를 얘기한다. 그래서 색의 강함 약함 뭐 이런 걸 얘기할 때도 우리가 채도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감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부드럽다 딱딱하다 이런 느낌을 얘기하잖아요. 색상에 대해서 그럴 때도 다 채도와 다 연결이 돼요. 우리가 감성적인 디자인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럴 때 채도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여러분도 채도를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색을 분석할 때 색상, 명도, 채도 이렇게 세 가지 속성으로 분석을 한다는 거 세 가지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넘어가서 세 개 기본 원리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14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